강기사는 증시 카톡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특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축식기 유현입니다. 아, 네. 왜 이렇게 안 맞은 거죠? 말도 사실 오늘 두 가지 이유. 시장이 급락을 해서 제가 정신이 없다는 거, 그리고 네. 항상 이거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맞춰드렸었는데 오늘 뭔가 이 시작점을 못 찾았어. 제 눈에 초점도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점심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시장에 집중하는데. 아,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났습니다. 예, 생일 지났고. 그 작년 2월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도기님이랑 처음 했는데 언제 할까 계속 그 고민을 했었어요. 도기님이 아, 이거 양회 전후로 시작을 하면 딱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전인데 그 정협 이런 이제 연초에 올해 성장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자리가 양회거든요. 그 양회 전에 이제 중국이 좀 이제 가열차게 부양책을 펼치면서 좋을 거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을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이제 중국 증시의 한 최근 3년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작년 내내 긴축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요. 뭐 홍콩은 아니 지금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 1년 반 됐죠. 1년 예. 반인데 이 업계를 평정한 거야. 중국 시황 업계를. 이거는 대단하십니다. 수익 와, 네. 시장의 각도기의 덕이라기보다는 이 관시 예,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그 이런 저희 자화자찬도 시장이 좋을 때 해야 아, 사실 먹히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화면 뚫고 들어와서 저를 때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안 나오니까 이럴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네. 양회를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가 작년 양회 때도 이제 중국 정부의 입이 그 실제 시장 하락의 트리거 시작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중국 이제 정치국회의가 어제 원래 오늘 예상됐었는데 오늘 어제 했거든요. 어제 하고 나서 오늘 시장이 심상치 않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 양회에 있었던 이제 하락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가지고 얘기를 일정 매매를 하나 보네. 중국 분들도 양회를 보고 막 전에 샀다가 몇 개월 한 두 달 전에 샀다가 그때쯤 되면 다 파는 그런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워낙 이제 중국이 가열차게 부양을 할 거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사놓고 기다렸는데 별게 없네 하면서 실망 매물 나오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번 주가 중국도 미국도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발표되는 이제 그런 구간을 지나는 중으로 보여지고요. 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런 중국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다로 이제 반응을 했고요. 뭐 첫 번째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버블을 만들려는 징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두 정상이 이제 만나서 전화 통화했는데 여기서 뭐 대만 얘기만 주로 하고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시장이 시니컬하게 변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0.89% 하락을 했고요. 심천성분지수가 1.30% 하락, 과창호시지수가 1.79% 하락에 창업판이 1.31% 하락을 했고 항생테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 5.14% 급락 중에 있습니다. 뭐 A주 이제 상하이랑 선전 지수도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주요 이제 저희들이 주로 투자하는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대부분 섹터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던 하루고요. 거래대금도 하락하는 것 치고는 많이 늘어서 1조 위안 이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풍력이랑 돈육,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백주나 여행, 뭐 항공, 플랫폼 소비 이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반도체도 어제 그 상승하고 오늘은 또 급락하면서 예, 좀 퐁당퐁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오늘 이제 태양광도 많이 하락은 안 했고 예, 전반적으로 신재생 한국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예, 미국에서 조맨친 의원이 기후 위기 대응 법안에 찬성으로 선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럼 BBB 법안 통과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중국에서도 이제 좀 영향을 받았다. 뭐 중국도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지금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박스권 시장이고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찍고 이제 줄줄줄 흐르다가 여기서 반등해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또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맞았으니까 더는 안 때리겠지 했는데 갑자기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럼 양이 끝나면은 3천으로 다시? 정치국 회의 끝났는데 그렇게라고 사실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일단은 오늘 어떤 정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3천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또 예, 올라 반등을 해줄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있었던 정치국회의 같은 경우는 인민망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동적 제로를 유지하고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극적인 수요 확대,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통화 정책은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근데 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을 늘리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겠다.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강조하겠다. 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 나왔던 키워드로만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 에너지 공급, 신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을 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 나온 게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을 두어야 그래서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모기지 최근에 그 납입 거부 운동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모기지에 대해서 책임 준공을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방은행 이번에 지방은행에서도 예금 동결 사태 때문에 뱅크런까지도 우려됐었는데 이런 리스크 금융 원재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할애를 했고요. 개혁 개방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수출 촉진, 일대일로, 대졸자 고용, 외국인 투자 장려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 대부분이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꾸준하게 전달드렸던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인민은행이 주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크게 여기서 돈을 더 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이다. 라는 것만 봐도 뭔가 부양을 더 늘리려고 하는 뭐 버블을 더 만들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된 내용만 봐도 버블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먼저 샀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는 중국이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예,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공을 친 상황인데 하반기도 지금 오늘 나온 하반기 성장 정책인데 뭐 크게 뉴스가 뭐 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한 게 5.5% 성장이거든요. 근데 상반기는 뭐 거의 지금 2% 초반 성장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열차게 하지 않으면 5.5% 못 맞추는데 가열차게라는 내용이 사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5.5% 성장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3%대 얘기 나오던데. IMF에서 지금 이제 올해 중국의 성장 정책 최근에 성장률 이제 하향한 게 4.4%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좀 많이 하향을 했는데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5.5% 달성은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뭐 실망스럽기는 한데 근데 중국 정부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이제 뭐 3%든 4%든 좀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밖에는 없거든요. 또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가 이슈도 있다 보니까 물가 잡느라고 성장을 일부 희생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은 물가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은 하반기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실망 매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는 중국 정부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다. 중국이 저 성장률 많이 하려면 투자 쪽밖에 없지 않나요? 거의 뭐 기업 투자 부분이 거의 GDP 쪽에서 거의 40% 차지한다는 것 같던데. 네, 중국 GDP 건설 투자나 이런 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보면 일단 소비가 제일 비중이 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 봉쇄 이런 시들 때문에.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당장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집중했던 게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지방정부를 통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가열차게 상반기에 좀 부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소비 진작을 위해가지고 전기차나 이런 것들 소비 쿠폰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서 최근에 그 섹터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모금에 찬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어느 쪽에다가 또 신에너지 전기차 뭐 태양광 이쪽에다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다시 빗하고 반등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은 예, 그쪽도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전화 통화도 있었는데요. 통화를 둘이서 2시간 20분을 했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언급된 내용이 키워드로 대만,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기후 협약,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상호 날선 공방이 있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기대감이 좀 많이 죽었긴 했지만 대중관세 철폐 이런 것들의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뉴스도 없어서 시장이 실망한 것도 오늘 시장의 하락의 하나의 이유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중국 화나게 하려면 대만만 건드리면 돼. 대만 문제만 꺼내면 중국 막 화자장 해가지고 막 난리 치는 것 같더라고. 네. 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정치적으로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아킬레스 건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걸 알고 바이든이 이렇게 자꾸 그러는 것 같아. 그 의장 그 낸시 펠로시 의장도 대만 방문 좀 해볼까 했더니 막 난리 치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협상 또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솔직히 방문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뭐 미국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그걸로 이제 딱 없던 협상 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또 이렇게 벙치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 말씀은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쓸만한 카드가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보면은 뭐 중국이 더 잘한다라기보다는 중국보다 한 사이클 뒤에서 지금 이제 물가를 잡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다른 이제 정치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서는 중국한테 이제 내밀 만한 카드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만을 더 물고 늘어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만 이슈는 확실히 좀 미중 관련해 가지고는 첨예하게 살펴봐야 될 이슈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 중국 양국 모두 이제 논평한 거는 양국 정상의 회담이 실질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제 애인 사이도 아니고 2시간 20분을 통화를 했는데 대만 얘기만 갖고 그렇게 길게 했을까? 대만이나 뭐 다른 얘기들도 했다지만 대부분 기사 보면 거의 다 대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실 이제 양국 뭐 바이든 대통령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10월에 당대회에서 3년임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양국 다 일단은 민생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분명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오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로 그래가지고 보듬어주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두 정상이 대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면은 이게 두 정상 모두 이제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대만 얘기만 이제 주구장창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들 비슷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우디 갔다 왔는데 뭐 그 감산 뭐 증산이죠. 증산 이런 것들 하나도 달성 못하고 그때 돌아왔다는 식의 기사도 많았는데 저는 다음 주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날 가능성 회사 측 굉장히 높게 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진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두 정상이 뭐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실무진 단에서 상당히 뭔가 교감이 오갔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결말 없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대만이 뭐 어떻게 날선 공방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오펙 플러스처럼 뭐 두 분의 그 회담에서 전화 회담에서 저는 기사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두 분이 그래도 더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휴전을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또 립 서비스로 그냥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시진핑 우리 그분께서 평화를 좀 자기가 추구한다 이렇게 좀 코스프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좀 되면 그래도 좀 우리 중국에 대한 좀 이미지 쇄신이 좀 되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노력 좀 하면. 네, 그런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러시아랑 중국이랑 최근에 많이 친해졌으니까 미국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종전할 수 있게 그런 그 중국의 기름을 거죠? 팔잖아요.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네. 30불 싸게 사온대요. 35불을. 중국이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30불 싸게 나오면 계속되라고 하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휴전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중국이.
그래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도 만약에 선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중국이 껴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도 살짝 뭐 여담이지만 좀 요즘에 천연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많죠. 겨울이 지금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에 큰일 뭐 유럽 큰일 날 거다. 네. 그 전에 휴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정말 지금 상황이 아득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파국으로 가면은 둘 다 좀 힘드니까. 아무도 좋아질 사람 없으니까. 그때 좀 제 생각에는 겨울 전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된 다음에 파이프를 다시 뚫지 않을까. 그것도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짜잔할 수 있는 카드로 이벤트로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꼭 정전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가 좀 딴 데로 했습니다. 전혀 대본에 어떤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한 것처럼 물밑에서 뭔가 이제 협상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좀 부분들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들로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데 오늘 회담이 그러면 이제 건전 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펠로시 의장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순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들리는데 여기 이분이 이제 대만까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따라가지고 오늘 있었던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네, 근데 아직도 어제는 또 안 간다라고 나와서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아니에요? 네. 계속 블룸버그도 계속 뉴스가 바뀝니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참 꽃놀이 패야. 네,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오늘 나온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많이 하락해서 지금 거래 중에 있는 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참혹하게 하락 중인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21일 날 항저우시 시장 감독국이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 볼 수 있는 메이투안과 얼마를 소환해가지고 악질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대한 이제 그걸 중단해라라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배달업체들 간의 가격 인하 경쟁,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이나 배달기사들한테 그대로 가격이 이제 인하가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민생을 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기업들 좀 규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인 전 엔트그룹, 마인 전 회장이 엔트그룹에 대한 지배주주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게재를 했습니다. 마인 전 회장 현재 엔트그룹 지분이 50% 넘게 갖고 있는데요. 요 지분 포기 하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종용한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포기하면은 엔트그룹 상장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서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산당스러운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더 좀 트리거가 되면서 항생테크 저기 홍콩 기업들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두환 때 같은. 오늘 심의에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아쉽긴 한데.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정치국 회의랑 이제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오늘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오늘 버블을 일으킬 만큼의 성장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는 무리하지 않고 있어도 이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의 이제 희망 섞인 뭐 회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심호흡 한번 하고 예, 중국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가 하반기 정책 이렇게 펼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이미 시장 하락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도로 판단하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성장을 할지에 대한 이제 방점을 찍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시점이다. 중국의 정부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미국과 중국이 G1, G2잖아요. G1이 G2를 이제 찍어 누르는지 아니면 G2가 G1을 따라잡는지 뭐 이게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는 요소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전인데 장기전 돌입하면은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싸울 때 싸우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지금 정치 이벤트 큰 정치 이벤트 양국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보여준 매도나 하락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급한 매물들 소화되고 나면은 다음 주 아니면은 뭐 다다음 주든 조만간 시장 바닥 잡고 또 좋은 흐름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해보면서 네, 또 쉬었다 다, 가겠죠. 조금 쉬는 정도인데 이제 가격을 더 조정을 줄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냥 기간 조정 정도 주면서 갈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찐. 짜이찐.